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주전자재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주전자재료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하루가 끝이 났어요. 우리 대주전자재료 어제 양봉을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좀 올라가려나? 와 같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만 오늘 시작부터 갭을 그렇게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갭을 주지 않았다라는 건 아침부터 열심히 사람들이 매수해야지 매수해야지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가는 마이너스 0.07 거의 뭐 어제 종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거의 뭐 무방한 것 같고 그리고 저가는 14만 1,800원. 즉, 14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고가가 14만 8천원. 15만원에 대한 그 위에 라운드 피겨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오늘은 그저 14만원과 15만원 사이에서만 그냥 무의미한 움직임이 보여졌다. 무의미한 움직임만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최근에 거래량 많이 터질 때막 200만 주, 400만 주, 150만 주, 100만 주, 70만 주, 50만 주, 80만 주, 60만 주, 50만 주 터지는데, 오늘 뭐예요? 37만 주. 그 움직임이 그냥 별다른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별다른 움직임이 사실 없었다. 오늘 즉,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못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게 맞겠죠. 왜? 뉴스에서 뭐 계속 나오는 건 엔비디아 얘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어제 뭐 테슬라가 열심히 움직였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뭐였다? 크게 뭐 위아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크게 위아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라운드 피겨 구간 14? 15, 16. 여태까지는 이제 그 기준으로만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위 혹은 아래에 대한 그 어떤 움직임도 사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은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한 의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씨, 오늘 매도할까? 아씨, 오늘 매수할까? 이 생각조차 그냥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치만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 엔비디아가 뭐 난리였죠? 엔비디아 막 엄청 날리고, 근데 엔비디아가 시총 1등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또 이런 것도 빈집 털이로, 또 2차전지 관련주들, 뭐 테슬라, 갑자기 뜬금없이 또 움직일 수도 있다. 진짜로. 그리고 테슬라가 스리슬쩍 뭐예요? 스리슬쩍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약간 뭐예요? 좀합좀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 DB하이텍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을 추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10월 달에 양사가 함께 실시하기로 했는데 6월 달에 뭐 갑자기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슬라 우리 테슬라 관련주다 혹은 우리 테슬라 좀 같이 보시죠라고 했던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PNT였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테슬라 붙은 우리나라 기업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DB하이텍도 하나 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수해주라는 거죠. 완전 그냥 테슬라 관련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오늘의 흐름은 사실 2차전지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인 것도 아닐 뿐더러 2차전지뿐만 아니라 뭔가 테슬라 혹은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뭐 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종목이 좀 쉬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쉬어야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또 시장에서는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막 좋은 막 엄청 와 화랑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움직이면서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꼭 수익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뭔지 모르겠고,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내가 안산 것만 올라가냐? 이런 또,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의 그 포모 오시는 분들은 저희 또 홍대TV가 말끔하게 또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또 주도주 체험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씩 꼭 받으셔서 지금 어지러운 시장, 험한 시장, 정신없는 시장 홍대TV와 함께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